유광입니다. 강아지 사냥개로 만들기. 밥 줄 때마다 저는 이제 호각을 불어요. 호각을 삑삑삑 부는 방식에 따라서 개들이 아 주인이 오는구나, 밥을 먹는구나, 이거를 일단 알아야 되고, 호각 소리가 나중에는 많은 것을 또 개들에게 가르쳐 주기 굉장히 좋아요. 불러 모으기도 좋고. 호각 소리를 항상 밥 줄 때마다 불어서 개들한테 인식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이렇게 길게 한 번, 짧게 두 번을 해요. 다른 분들의 호각 소리하고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. 밥 줄 때마다 한 번씩 이름 불러주고 만져주고, 네, 개들하고 친화력이 좋아지게 자꾸 만져주는 게 되게 좋아요. 천둥아, 어디 서라, 번개. 아, 아니 이 녀석은 엄청 시끄러워. 피터는 되게 점잖고. 다니가 약간 물운똥을 많이 놓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백작약을 이렇게 빠서 밥 줄 때 조금씩 섞어주면 장이라든가 이런데 좋습니다. 그래서 요 놈은 한번 이렇게 먹이기도 하고요. 나머지는 다들 건강하니까 그냥 사료만 주고, 밥 줄 때마다 만져주고 이름 불러주고 호각 한번 불어서 밥 주는 걸 인식시켜주는 것도 나중에 개하고 교감 쌓기도 되게 좋고, 모든 면에서 되게 좋습니다. 문상 김서방이었습니다.